아니 그냥 내가 셔츠를 써.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. 야.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안 놓고 다른 화분들은 다 밖에 있는데 저 밖에 화분도 언니 남이 안 쓰겠다는 화분들을 내가 다 가져왔잖아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그리고 저 화분은 꽃방집에서 꽃집의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. 이 꽃집은 내가 한국에 와서부터 이 꽃집을 다니고 무슨 어느 집에 뭐 기념이나 뭐 행사 있고 하면은 나 거기서 다 꽃을 싸다가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. 좋다. 근데 여기 우리 활동하사님은 저런 거 몰라. 난 꽃에 대해서 좋아해가지고 나는 뭐 뭐랄까 나 이름이 성족이라 했잖아 언니야. 나는 참대 뭐 소나무 그런 거 글 써도 옛날에 학교 때 그 동신 채널 동신 그런 걸 하면서 글이랑 제가 항상 소나무 참대다 항상 비유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걸 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. 소나무는 봤지만은 참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게 소나무의 진 부름은 눈이 봐야 알고 참대가 어떤 거 하는 거 불에 태워봐도 고동 그대로 자란 게 참대라 그렇지.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굳센 의지라든가 굳센 마음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해서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꽃도 좋아하지만은 그게 난 더 좋아하지 않을까? 근데 나는 또 북한에서 산에서 살면이지 들꽃 을 꽂다가 뭐 언제 그 김일성 제사 때나 이거 깨다 놨지 그래. 그 이후에는 산에 정말 이름 모를 꽃들이 너무 많이 핀데 그거 이제 꽂다가 물병에다 꼽아서 한 오래 가는 건 한 줄씩 합니다. 근데 한 3, 4일 있으면 꽃이 어느 정도 되면 시든다 봐. 그래서 아 우선 꽃망울이 있는 거 꽂고 와야 되겠다. 밭에 김매라 갖다 대는 허리 꺾어져야 내려오면서도 꽃을 꺾어다 물병에다 꽂고 이랬으나 꽃에 대해서 내 느끼가 남자를 낳게 여자를 낳는다. 아, 언니 나도 그랬다. 꽃에 대해서 조회가 없어. 지금도 난 조회 없다기보다도 나도 언니 나 이런 거 좋아해. 아, 이 집에다 놓고 키우는 거 저는요 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물하고 나무하고 대화를 합니다. 이 정도예요, 저. 그리고 그래서 정말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. 진짜요? 진짜. 그래서 나는 그 풀 있죠. 풀도 함부로 안 죽여. 왜냐면 게을러서 안 죽이지. 게을러서 안 죽이지. 근데 얘들 또 태어났잖아. 생명으로. 생명. 그럼 그 어느 정도 살냐 안 살냐 뭐 그 문제지. 생명으로 태어났잖아. 함부로 안 죽여. 근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. 어느 정도 크면 화분을 두 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깨고 저래서 하나 뽑아서 꽃이 피면 다른 데 하나 분갈해서 근데 여기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대. 근데 그 분갈해가지고 살리려고 할 때 그 넣는 그 영양분이라든가 습도 있죠? 예. 그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. 예, 그런 것도 요것도 나무가 지금 요거 분갈 이렇게 하는데 하나 둘이 안하게 붙은 건 녹대부터 써 지금 네 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. 그 이따가 분갈할 때 형부 하나 줄게요. 아니 그건데요. 힘들어. 하긴 누기 키우게. 그럴까요? 네. 입어야 돼. 괜히 갖다 죽이면 안 되잖아. 나 그리고 언니 나 성격이 한지 그래서 저건 남자 번데기 했잖아. 남자라고 계속. 그런데 앉아서 뜨개질하지. 뜨개질하면 그 말하지 이거 이불시계를 뜬 다음에 이불시계 다 뜰 때까지 일 안 나. 화장실 외에는. 그렇게 하고 책을 보지. 그 책이 한 컨에 다 들짝내야 때까지 일 안 나. 속이 난 좀 뭐랄까 좀 꼭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그시 그 나라 뜨개질하면 사람들 죽겠다고 했잖아. 나 그 한국에 군방 왔을 때 장갑도 또 썼겠잖아. 한국에 와서 나는 그저지 뭐 안에 아무것도 다 싫고 나가 바라댕기는 거 제일 좋아한다. 그죠? 언니 그것도 천성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, 좋아한다 소리야. 나가 바라댕기는 거 제일 좋아. 집이 일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다 싫어.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거. 야 언니 나 화분이랑 뭐야 오황이랑 집에 오황 아직도 있어 두 개. 내가 지금 여기다 오황 넣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다. 오황을 놨는데 언니야 오황을 저기다 놨단 말이야. 저기다 놨더니 생각 없이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가 떨어져서 그 오황에 떨어져서 들어갔단 말이야. 아. 내가 한번 빨래를 자빠라도 그 세제들이랑 해가지고 그렇지 아 밖에 나왔다니까 옷이 뚝뚝 부모가 죽은 거야 글쎄. 야, 오황에서 죽지 그 물이 우러나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야. 그게 세제 안에 그게 그 샤프란 들어가잖아 마지막에 그게 아, 그래가지고 우리 강력이 어머니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. 고기로 잡수고 봐서 벌써 이거 죽였습니까? 다 있어. 내가 그래서 그 어항을 여기다 지금 두 개를 놓고 난 너무 그런 거 좀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. 그치. 나 시집가서 집에 북한의 어항 이렇게 된 어항 있잖아. 그 그치. 어항을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해서 나 어항하고 뜨개질 좋아한다니까 약혼 선물로 코반을 싸줬단 말이야. 약혼 선물로 우리 남편이.
그리고 내가 여기 떠모이편 가나? 오하나? 붕어 키고파. 근데 우리 인데는 붕어가 없단 말입니다. 이쁜 군붕어들이. 어? 그래가지고 그 언니야 민물붕어 있잖아. 나 민물붕어 이런 거 잡아다가 낚시질해서 잡아다가 그때에서 기었단데. 그런 어항붕어 사장 청진이나 그런 시내 그런 데 가는데 산골에 뭐 어항붕어. 근데 해산 시집에 설날이 돼서 시집에 올라갔다. 설날에 우리 북한 다 그냥 집에 가자니까 북한도. 그래. 시집에 가서 한 3, 4일 있다 내려봤더니 오항이 몽땅 오른 겁니다. 한국처럼 뭐 전기를 물을 계속 가지고 공기 이거도 오항이 몽땅 죽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있잖아. 와 이게 좋지. 그 얼음인데 그래서 또 놓은 거야.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아까잖아. 일단 불을 떼서 한 서너 시간 불 떼고서 집은 나한테 또 보니까 얼음이 쑥 먹어서 그 안에서 또 헤엄치는 거야. 고기가에? 어 불어. 민물붕어 원래 얼음 속에서 잘 자잖아 언니는. 옛날 우리 니탄 캘 때 있잖아. 니탄 농장에는 니탄 캘 때 니탄을 캐면 위에는 얼음층 그 밑에는 붕어 있잖아. 이런 두께는 붕어가 얼음 밑에 쫙 가려서 그다음 그 밑에 니탄 있어. 그래 붕어를 있잖아 그때는 잘 살 때니까. 나 80년대 초랑 너무 80년대 있잖아 초에는 너무 살기 좋았어 우리나라에 북한에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때 그 붕어를 잡아라 이제 농장에 닭 싸 달그 해서 주고 그렇지. 돼지를 끓여주고 이랬다. 맞다. 그랬지. 근데 나는 일단 이런 거 좋아. 그러니까 좀 정순한 거. 그리고 내 소원이 언니 옛날에 초창기 우리 집에 모아봐 간다. 우리 집 작은 방에 내 소원이 내면에 책이 꽉 찬 집. 책을 너무 좋아해서 세면에 몽땅 책으로 내 채웠잖아. 저 작은 방. 그 책을 지금 다 내리고 달라는 사람 다 주고 저기 지금 박스 두개밖에 없다. 책장 취해. 책을 많이 읽었구나. 나 책 너무 읽는다. 좋아. 내가 한 소리가 있어 이제. 이상하다. 성춘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저기 똑똑하지? 예쁜! 아니 진짜 얘기했어요. 그지? 나 책을 너무 봐가지고 나 근데 여기 와서 책 쓰겠다고 책 쓰다 지금 도중에 지금 간두고 있잖아. 아, 내 아주 감히 내 아주 책 쓸 정도면 근데 책을 쓰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거 되게 히트 칠 것 같아. 그지? 그럼 아, 친다니까. 왜 그러냐면 독특하잖아 개선이. 그래. 그렇기 때문에 아유, 또 안 아니 진짜예요. 비행기 태우신다 딱 아니야, 언제는 딱 그잖아. 개성이 남보다 강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하더라고. 진짜예요. 책을 쓰세요. 나는 그런데 있지. 여러분 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행복하고 내 바로 개성이 또 받아서 나는 지금 무슨 개성이란 것도 없다고 해서 두리뭉실 두리뭉실 이런데 그래서 너나 없이 다 좋게 가고 누구 나쁜 사람이 없고 내 데서 쳐내버린 사람 없어. 난 내 손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맞춰서 송주이란 사람은 이렇게, 이 사람은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다 맞추고 또 저쪽 사람은 또 무슨 어쩌면 거기다 맞추고 누구나 맞춰서 다 이렇게 가진 누구 그러니까 나를 나도 그래. 북한에서 고향에서 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.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다 맞췄으니까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았는데 내가 좀 세잖아 언니야. 그전 내가 이렇게 하자면 내 애들 데리고 거기 소리 아 7살 8살짜리 데리고 그럼. 힘들어서 내 못 사죠. 그때부터 34살에 내 혼자 났는데 그때부터 혼자 삶에 아기란 악은 다 품고 삶에 가서 오직 야나로 굶기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았지. 그러게. 근데 내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나 호불호가 명확해. 한국식으로 표현. 좋은 건 좋다 나쁘다. 난 그 자리에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뒤에 가서 차는 나빠. 나 이런 거 싫어. 아니, 나는 뒤에서도 말 안 꼬고 저 앞에서도 말 안 꼬고 저 내 속으로 나는 말해. 아 나쁘다 내 표현을 그래, 안 한다고. 내가 그때 나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. 안 돼. 말해야 돼. 나는. 저는 여기 완전 반대. 나는 싫으면 아예 싫고 좋으면 좋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. 나는 그런 거 좋아. 나는 그래. 그리고 아, 나도 그래. 사람 맞춰 이렇게 아, 이 재질이 이렇다면 이 재질에 맞게 그럼. 이렇게 하면 된다. 이렇게 나도 하는데 그저 어떤 때는 불쾌할 때도 많지. 참아. 그럼 참아야지. 한국에 와서 그 참는 거 배웠습니다. 그럼. 나 북한에서 때 참는 거 나도 그랬어. 북한에서 못 참았지. 북한에는 남자 나는 그래서 여기는 싸움 잘하는 싸움 따기라 하지. 북한에서 나 완전히 지금 개도사리로 소문났어. 나도 개도사리 왕.